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지 김유정 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이제 막 오픈한, 정말 오늘 오픈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신규 현장인데요. 한 동짜리이기는 하지만 세대수가 39세대이고 층은 14층까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의 위치가 정말 너무 좋은데요. 1호선 부천역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게 저희는 오늘 3룸 구조를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2룸 구조도 저희가 보고 왔는데 2룸인데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은 100%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도 너무 좋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3억 초부터 시작을 해서 분양가는 시작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더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실입주금이 무료, 네, 영원 무입주로도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럼 내부 소개 좀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신발장 이렇게 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매립 선반 되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이나 디퓨저 놓으면 될것 같고요. 하단은 띄움 시공 되어 있고 바닥은 그레이톤 타일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거울장까지 이렇게 키 큰장으로 되어 있어서 나갈 때 한번 외모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아니, 중문은 스윙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총한 층에 이제 집이 4개가 있는데,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서양집을 보여드릴 거고, 남양집도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채광이 굉장히 좋은데, 창도 굉장히 크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공기 순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도 넉넉하고 지금 주방으로 건너가는 그 공간도 굉장히 널찍한데요. 이쪽은 이제 TV 아트월 부분으로 85인치 TV까지 무난하게 들어가고 소파 벽면도 지금 6인 소파까지 충분히 들어갈 공간 나옵니다. 그러면 주방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방은 지금 D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식탁 자리 부분은 이렇게 단차를 둬서 의자만 놓고 사용하면 식탁으로도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식탁 자리가 부족하시면 이쪽에다가 뭐 4인 식탁 추가로 놓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도 지금 넓어가지고 굳이 추가로 놓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상 하부장도 넉넉한데요. 지금 여기 하부장에는 레일 선반이 있어서 밥솥 자리는 이곳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벽은 그레이톤 타일로 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곳곳에 콘센트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뭐 커피 머신기나 정수기 이쪽에 놓고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 뒤쪽에 이제 사각형 큐볼은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창까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방창 열어놓고 거실창까지 열면은 통풍 불어서 환기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그럼 냉장고 자리 보여드릴게요. 냉장고 자리는 냉장고 두대 자리에 놓을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상부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면이나 이런 물건들 보관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방에 제가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고, 그리고 안쪽에도 공간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이쪽에 침대를 놓고,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파우더룸을 꾸며서 화장대를 그쪽에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뒤쪽에 안방 창도 굉장히 큰 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 간단한 세면정도 할수 있을 그런 사이즈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으로 네,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수건 수납판 그리고 변기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부부욕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성인 자녀가 사용하기에는 좀 작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린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은 드레스룸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이쪽 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 공간과 연결되어 있어서 구조적이나 동선적인 면에서도 이쪽 방은 드레스룸 공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란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베란다 공간입니다. 수도 설치되어 있어서 워시타워는 이쪽에 설치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창도 굉장히 커서 해도 잘 들어오고 환기도 충분히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이즈적인 면에서는 두 번째 방인 것 같고 중간 방인 것 같고요. 이쪽 방은 성인 자녀가 사용을 해도 충분할 만큼의 사이즈입니다. 싱글 침대와 뭐 이렇게 책상 이렇게 놓아도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실크 벽지로 되어 있어서 더 넓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창까지 이렇게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환기나 채광적인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럼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는 굉장히 널찍하게 지금 뺀 것 같습니다. 중간에 샤워 파티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물튀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수건 수납함, 젠다이 선반도 굉장히 길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나 이런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거실 이쪽에 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쪽으로 폭이 굉장히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큰 물건도 무난하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팬트리 공간 사이즈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신곡 본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룸, 3룸 구조 중에 저희는 이제 3룸 구조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막 오픈을 한 곳이다 보니까 정말 네,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아직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집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입주금도 정말 영원, 무입주로도 가능한 그런 현장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위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